아침에 바쁘고 챙겨 먹기도 귀찮고 하니까 딱히 아침은 안 먹고 그냥 음료수? 그래서 흔히들 사 먹는 삼각김밥 800원에 입맛대로.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맛있는 삼각김밥을 못 사 먹게 합니다. 밥은 많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적은데 맛을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이 유명한 편의점 삼각김밥을 조사했는데 영양은 부족하고 나트륨은 과하게 많다고 나왔다네요. 몇몇 고추장 맛에선 합성 방부제도 나왔다네요. 삼각김밥 대신 에너지바를 먹으라는 우리 와이프. 이게 어떻게 한 끼가 되니? 먹으니까 열량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제 뱃속이. 그렇다면 좋은 국물로 만든 선식은? 그것도 우유에 꿀 잔뜩 넣어도 400칼로리 정도. 한 끼 열량의 3분의 2밖에 안 되네요. 부족하네요. 마치 하나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뭐 분유처럼 완전히 영양을 맞춘 그런 식품 아니면 하나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야 어디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침밥 꼭 챙겨 먹이는 엄마이자 요리 연구가. 와, 근데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에이, 보기에는 평범한 재료들인데 뭐. 자기 립서비스가 대단한데? 아침에 아이들은 아침밥 먹고 갔나요? 네, 오늘 아이들은 우리가 오늘 배워볼 달걀 모닝빵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유치원에 갔답니다. 빵 속을 과감히 파서 다진 양파에 달걀 하나 넣고 소금 후추 뿌린 다음 올리브유로 마무리. 오, 나도 하겠는걸? 채소는 기호대로 넣으실 수 있으니까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보충이 되고요. 거의 5대 영양소가 고르게, 양이 약간 부족하지만 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맨밥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막 먹고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죠. 바쁠 때 그냥 들고 나가도 되겠어요. 오, 이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걀빵 아니야? 아, 여보, 저도 달걀빵 참 좋아하는데요. 반숙으로 너무 맛있게 먹죠. 소화에는 반숙이 더 좋거든요. 맛있죠?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거. 그래서 매니아인데, 이거. 이거다가 괜히 쓸데없이 하나씩 다 넣어요. 꼭 한 번에 해 좋아요. 일요일 날 야외 촬영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이러고 안 나가면 어떻게 안 간지. 저기요, 달걀빵이나 해주고 얘기하세요. 아유. 들깨가루에 두유 붓고 끓이다가 인절미 넣으면 맛있는 수프 5분 만에 완성. 라면 끓이는 것도 3분 이상 소요되잖아요. 네네. 라면보다도 되게 짧게 걸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몸에 좋은 것들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영양식이죠. 우와. 야, 한 입만 먹어도 힘이 솟겠네. 난 아침에 쫄쫄 굶고 나왔는데. 자긴 또 먹냐? 맛있죠? 쫀득쫀득. 완전 쫀득. 인절미가 들어있었어. 나 내일 아침부터 아침 일찍 일어날게. 이런 아침 좀 해줄 수 있나? 뭐? 아침을 꼭 드셔야 뇌와 장기가 깨어나게 되거든요. 뇌와 장기가 깨어나야 활력찬 또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아침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그런데 또 여기는 어디야? 말급시 남의 집 냉장고 구경을 왜 해요? 이야, 완전히 각이 잡혀있는 냉장고네. 아니, 재료가 모두 세로로. 혹시 여군 출신이에요? 저렇게 얇게 보관하면 잘 보이고 그리고 빨리 해동되고. 사랑하는 말급시, 냉장고 정리 우리도 좀 합시다. 왜? 제육을 하려면 고기가 없고 우리가 자꾸 사는데 막상 냉장고 정리를 한번 싹 하잖아요. 그 안에 삼겹살, 목살 동그랗게 뭉쳐갖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언제 사는 건지 모르니까 아무리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헤이! 냉장고 정리 완벽한 그녀의 파리파리 아침밥상. 오늘의 메뉴는 베이컨 깻잎 마리밥. 참기름 간장 양념한 밥에 구운 베이컨 얹어놓고 향긋한 깻잎 반쪽으로 텁하게 휘감아 한 입에 쏙! 아우,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배고프다, 야. 간편해서 좋겠어요. 네, 대부분 음식들이요. 네. 보니까 이게 핑거푸드라고 그래서. 그렇죠. 여학생이다 보니까 머리도 감아야 되고 말려야 되고. 맞아요. 또 얼굴에 뭣도 좀 발라야 되고. 바쁘죠. 도저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아예 방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머리 말리다가 하나 먹고 몸 못 입다가 하나 먹고 꼭 뭐라도 드시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들고.
자기야 웃지만 말고 나 이제 건강 생각해서 아침밥 꼭 먹을래. 챙겨줄 거지?